음성군이 중부권 2차전지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관련 기업이 속속 음성에 공장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 2차전지 전극 생산 기업인 JR에너지솔루션이 충북 음성에 첫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56억 원을 투자해 음성 용산산업단지 내 8만 제곱미터 부지에 고성능 맞춤형 전극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면 1공장이 준공되는데 3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24년 스마트 전극 1공장을 시작으로 2공장, 3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총 3,075억의 투자 금액을 갖고 현재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이 2차 전지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맹동면에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기가와트급 배터리 공장을 준공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코리아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반도체용 전자 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과 이온 교환막을 제조하는 W스코프 코리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4+1 신성장 산업의 하나인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성본산단의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기술 지원 센터가 완공되면 음성군은 2차 전지의 제작 생산에서 시험, 평가, 분석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